나 미루 오빠한테 미안한 거 있어. 왜, 왜, 왜? 미루 오빠한테 그 첫날 레이저 빔쇼에 원래 미루 오빠가 있었잖아. 맞아, 근데 그게 뭔가 이제 상황도 그렇고 짜려서. 시간도 너무 그렇고 촉박하고 막 이래가지고. 미래야, 미래야. 꼭 나와야 돼? 아니야. 그건 감독님 판단에 맡길게요. 그때 섭섭해서 솔직히 말해. 섭섭해서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.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. 솔직히 말해서 그때 헨리 형이 나한테 그랬어. 다음에 늘려주겠다 했는데 안 늘려줬어. 나 애기 형이잖아. 다른 건 넣어줄게. 진짜 하나 넣어줄게. 원래 그 연습생 때 형들이 잘못한 거 6년 있다 말했거든요. 그때 나 되게 섭섭했었다고. 나 원래 좀 그런 성격인데 이번에 좀 빨리 얘기했네. 언제 진짜 다시 하고 싶다 정말. 아니 나 진심으로 진짜 다시 하고 싶어. 진짜. 아니 그때는 해외 로케이션 30일을 잡아서. 들어봐. 30일 잡아서 하루에 2시간씩 찍어. 아 그 시작고. 그리고 파티 계속 하는 거지 이제. 그래. 소리가 왜 이렇게 막 조금만 투자한지 모르겠어. 그러게 너무 쪽박해. 왜냐면 얘는 게 이게 시청률 한 30번 찍으면. 다들 너무 열심히 했어요.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다들 진짜 가족 된 느낌이 있어요. 막 힘이 돼줘서 더 고맙고 막 다들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서로 막 붙들어 주려고 노력해주고 막 이래서. 아, 나 근데 너무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. 아,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. 그 고생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정말 이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. 잘해주고 최대한 그러려고 한 것 같은데 진짜로 끝나고도 진짜 볼 것 같은. 한국에 가가지고도 좋은 우정 유지했으면 좋겠고요. 항상 멤버들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. 사랑합니다.